이번에는 할머니 전용 가방 수레를 끌고 바닷가로 헨처하십니다. 한나절 내내 커다란 섬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외지의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일일이 치우는 것도 할머니의 빼놓을 수 없는 하루 일과랍니다. 쓰레기는 버리고 아궁이 불 뗄 때 쓸 종이는 꼭 챙겨오신다네요. 이번에 할머니가 찾은 곳은 만재도가 고향인 어르신 집 앞마당. 남의 집 마당에 뭘 하러 나오셨나 하고 봤더니 캐오신 약초들을 줄줄이 널어 놓으셨네요. 마을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이 집 앞마당은 할머니가 애용하시는 약초 건조장입니다. 정신없다, 정신없어. 내가. 아니, 왜 그래 빨라요? 할머니. 네. 이거 왜 덥습니까? 야, 이슬 맞을게라. 다들 이슬 올게, 이슬 맞을게. 이거는 뭡니까? 이거 구르라고 약, 약. 주세요, 주세요. 내가. 저, 센터 고개도 잠깐 연결해줄게. 어디? 그거, 응. 아, 여기. 야. 어디다 두라고요? 그거 조금 그냥 연전놓고 하려고. 여기 놔두면 됩니까? 예, 그거 놔두면 되라. 근데, 응. 여기 집이 조봉래 씨 집이에요. 조봉래가 누군데요? 요즘 늙은이. 늙은이요? 요즘 늙은이. 아, 근데 이 집에 남의 집에다가 이렇게 늘어놓으면 됩니까? 남의 집에. 여기다 긴내 있어도 적게 놔둬도 괜찮아요. 아, 주인이 있어도 괜찮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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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있어서. 그 여기는 보니까 네 집도 예. 내 집도 다 내 집이네요. 예, 그러라. 아. 서로 이제 사람 없으면 서로 간섭해주고 그러라. 지금은 무트로 나간 오랜 말동무의 집. 주인은 없어도 마치 제 집 돌보듯 둘러보시는데요. 이곳저곳 빈집 순찰을 하며 잡초도 뽑고 풀도 뽑고 미역섬 곳곳 강경엽 할머니의 손길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 어머니 서당 버렸어 엄마 할머니의 부엌에 불청객이 찾아들었습니다. 엄마 서당 버렸어. 호시탐탐 틈만 나면 할머니의 솥단지를 탐낸다는 고양이들. 고양이가 둘이나 들어왔다고. 먹었어요 고양이가? 깨끗한 요렇게 뜯어먹었대. 이게 물 안 묻은 거. 그동안 참다가 할머니가 오늘은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할머니의 혼쭐에도 녀석들의 수법은 갈수록 과감해진다는데요. 고양이 들어갔기 문 잠가야 된다. 고양이 들어간다 문 열고. 아 누구요? 야 문 열고 들어가라. 그렇죠. 저거 짜내는 거 이제 저거 안 나면 문 다 놓. 오늘 안 짜내졌구만. 아니 고양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요? 야 열고 들어가라. 열고. 애물단지 고양이 때문에 외출 전 문 단속은 필수라는 할머니. 이거도 잠가야 돼 이거도. 잠가서 또 혹시가는 문 늘어질까 무섭게. 안방 문은 물론 창고까지 안팎으로 꽁꽁 걸어 잠궈야 한다는데요. 이거 딱 해도 괜찮죠? 예. 참, 네. 특히 부엌은 2중, 3중으로 막아야 한답니다. 부엌도 이렇게 문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되네요. 예. 고양이 떴는데 걱정이 이제 도둑은. 예. 여기는 도둑은 없죠? 예. 할머니 혼자 있는데 무슨 도둑이 있겠어? 커다란 섬을 독채 삼아 한시도 쉬지 않고 섬 이곳저곳을 누비시는 할머니. 이번에는 섬 깊숙한 곳으로 발길을 옮기시는데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서 보물섬이나 진배 없다는 미역섬. 완전 원시림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숲으로 우거진 산속은 지천에 널린 게 자연산 보약이랍니다. 뭘 캐러왔는데요? 유슬뿌리라. 유슬뿌리. 우슬. 예, 유슬. 솜으로. 아이, 저거 이제.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 땅을 파올리는 할머니의 곡괭이질 실력은 웬만한 장정도 울고 갈 기세.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오.
우와, 곡괭이질 몇 번에 튼실한 웃을 뿌리를 채올리십니다. 오, 향기 좋습니다. 향기 좋아. 냄새가 그거 냄새가 좋구나. 양 냄새가 좋아. 예. 이거 엄청나게 오래됐다. 어? 한 5, 6년 되는 것 같아, 이거. 이야. 오래된 거. 예, 이거 하나만 뿌리면 먹어도 그냥. 이거 먹기만 하면 그냥 무릎이 아픈 거 다 나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는 쇠무릎이라 불리는 우슬뿌리 약초. 생으로 다려서 먹으면 관절염과 신경통에 큰 효능이 있다는데요. 좀 더 그러면 할머니가 캐던 자리예요? 야, 이거 다 나갔어. 와, 이거 혼자서 다 키시고 예산을. 누구 하나 가져갈 사람도 없는 만큼 미역섬의 귀한 약초란 약초는 전부 할머니 차지. 손대는 곳마다 귀하다는 우슬뿌리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할머니의 노년의 취미생활이자 쏠쏠한 용돈벌이라는 약초 캐기. 잠시 후 김옥원 한의사가 할머니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돌무더기 산에 콕 박힌 우슬뿌리를 캐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땅 파기가 힘들어요. 이게 전부 다 돌이라서. 바위 밑에 꽉 박혀가지고. 약초 하나를 뽑아드는데도 꽤 큰 힘이 필요합니다. 와. 할머니가 얼마나 고단했을지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리 힘든 거 어떻게 하세요? 좀 쉬었다 하시죠? 네. 일로 앉으세요. 아니, 힘 안 드세요. 쉬는 중에도 좀처럼 손에서 일을 내려놓지를 않으십니다. 아니, 좀 쉬어가지고 그냥 잠깐 이야기. 아니, 할머니가 조금도 안 쉬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면 또 치고 그러신. 약초를 캐다가 기운이 이거 빠질 때는 달콤한 사탕 하나로 기운 보충을 한다는데요. 야, 이거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또 앉아 쉬고 쉬세요. 어디 가시는데 또요? 여기 팔라고. 여기에 피는데 팔라고. 또 팔라고요? 지금까지 만나서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데, 체력 대단해요.